오늘은 디지털 인문학에 관해 궁금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 디지털 인문학도 고전을 연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유인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녹화가 유튜브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영상이 이제 질문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앞에 안 보신 분들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또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제 키워드가 고전입니다. 네. 제목이 좀 전에 김바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디지털 인문학도 고전을 연구할 수 있는가? 라는 좀 요상한 질문입니다. 네. 왜이 질문이 요상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인문학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는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대부분 고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로베르트 부사님께서 작업하셨던 토마스 아퀴나스 콘코던스 사례 같은 경우는 중세 라틴어로 된 고전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에드워드 와그너 선생님이 작업하신 것으로, 송준호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하셨던 사례도 전근대기 한문으로 된 방목자료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디지털 인문학의 어떤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반적인 관점에 비춰봤을 때는 당연히 고전을 연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데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 사례들 가운데 다수가 굳이 고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여러 현대적인 성격의 문제의식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많기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디지털 기술 쪽에 무게중심을 둔 연구들 같은 경우는 자료보다도 오히려 어떤 기술을 써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특정한 문제의식과 연계해서 활용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지점과 관련해서 오늘은 사실 좀 논쟁보다도 그냥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또 작업하신 맥락과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돌아가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을 그동안 한국의 고전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오신 김바로 선생님께서 좀이 화두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또 제가 시작인가요? 기본적으로 연구를 할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할수 있죠. 근데 고전을 중심으로 최초의 연구가 시작된 거는 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가능성이죠. 고전 같은 경우는 저작권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저희가 리유스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대 사실 근대만 가도 애매해지죠. 저작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상존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은 공개돼 있다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문집에 대해서 지금 저작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당연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공개 가능성 때문에 최초에 시도되기도 좋았던 측면도 있고, 또한 고전 같은 경우는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도 충분한 연구 바탕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가 기존에 많이 되어 있고, 그 쌓여 축적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연구를 할수 있다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근현대, 특히 현대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데이터의 양적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거를 연구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의 취향 문제?
가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게 취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현실 문제도 많이 엮여 있습니다. 고전 문학, 저도 많이 연구를 했지만 고전 문학이 일종의 죽은 문학이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젠 더 이상 향유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지만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현재 웹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웹툰 이런 측면들은 뭐 그게 문학이냐? 라는 비판도 있지만,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향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는 고전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웹소설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몇몇 개만 살아남은 거죠. 근데 옛날 거 재미없어. 지금 거 볼래. 라는 취향적인 부분. 그리고 그것이 곧 현실적인 취업에도 연관이 된다는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고요. 디지털 문학도 고전 연구할 수 있는가? 원래 주제로 돌아오면? 네, 연구할 수 있죠. 네, 그거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네, 김바로 선생님께서 연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고전을 연구하러 대학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한옥학 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과로 오시면 고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문학 연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 말씀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시사점을 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현실에서 고전문학 전공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인문학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의 관점에서 고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냥 인문학 연구 자체에서, 고전 연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게 사실은 더, 본질적인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연장 선생님 또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향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향유. 더 이상, 향유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면 향유의 어떤 폭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연구의 차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이제 고전문학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금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전문학 에 대한 향유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줄어들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고전문학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사적 요소 보통 이제 작품 속에서 화소로 많이 언급되는데 그 화소에 반영되어 있는 일종의 내러티비티 같은 것들이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이런 데 많이 그런 어떤 새로운 미디어의 형식을 통해서 계속 재매개화되고 재생산되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지금 현대의 독자들이 실제 고전문학 작품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고전문학적인 어떤 내러티비티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현대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서사를 접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과연 고전문학을 향유하는 건가? 향유하지 않는 건가? 라는 좀 어려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학술적 담론의 지점이 또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지점들도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대상이 될수 있겠죠. 웹툰을 연구한다든지, 웹소설을 연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지겠지만, 자 어쨌든 뭐그 정도로 김바로 선생님 해주신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전 근대기를 연구하시는 또 조원희 선생님께서 네, 향유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자유롭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향유에 대해서요, 선생님? 아니요, 뭐꼭 향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선생님도 향유하고 계시지 않은가?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은 제 생각에 자기가 다루는 고전 자료를 1차적으로 향유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시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고전 영역등 되면 작품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디지털적인 방법으로는 쓰지 않더라도 뭐 연구자 그 정도의 텍스트는 가지고 있어야 좀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특히 뭐 중국사 같은 고대사 같은 경우는 저희 선생님들이 뭐 거의 웬만한 기본 텍스트는 다 그냥 머리에서 줄줄 뽑아내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디지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금만 위로 올라오면은 사실 제 시대만 해도 좀 애매하게 약간 제가 뭐 원대사 쪽을 전공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양이 방대하고 그렇다고 뭐 디지털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많은 건 아니냐면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자기 시기에 따라서 그 디지털 방법론을 통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뭐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향유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농담이었고요. 조원희 선생님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좀 약간 보편적 시선인 것 같은데, 디지털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크게, 그러니까 대규모로 다루고, 그 대규모로 다루는 과정 속에서 약간 좀 양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한다라는 어떤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질적 연구로도 충분해 보이는 연구 영역이나 분야는 굳이 디지털 인문학을 접목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반대급부의 시선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고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분야나 그런 어떤 영역이 약간 좀 연구자들 시선에서 봤을 땐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문 같은 걸 쓰는 목적이 뭐 어떤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통해서 어떤 답을 도출하는 거죠, 일종의. 그거 보통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지식을 발굴해서 학계에 보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답을 찾는다라는 맥락이 입각하면은 조원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계가 있는데, 반대로 디지털 방법론을 통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면은 질적 연구의 맥락에 있어서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방법론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맥락이나 차원의 어떤 질문을 디지털 환경 또는 디지털 방법론이나 기술을 통해서 제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 지점을 잘 모릅니다. 실제 저도 이제 원생들하고 대학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디지털 인문학은 무조건 양적으로 뭔가를 접근해서 대규모 자료를 막 분석해서 나오는 수치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해야 그게 디지털 인문학 연구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한 약간 그런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김병윤 선생님, 앞서 이제 김바로 조원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선생님 생각을 좀 나눠 주시죠. 일단 저는 고전 자료에 대한 그 전공 공부를 못했고, 뭐, 그 전공 하지 않았고, 그 오히려 현대 자료, 요즘에 이제 디지털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화두 중에 하나인 컬처럴 애널리틱스를 그쪽, 오히려 그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석사 때도 소셜 데이터를 다루고, 굉장히 아예 그냥 컨템포리얼을 넘어서 아예 그냥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돼봤자 90년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진짜 오래되면 1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 고전 텍스트를 다루는 그런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항상 아 대단하다 정말 저거를 어떻게 보면 제가 엊그제 이제 어떤 선생님이랑 어떤 대화하는 식사 자리에서 뭐 디지털 인문학 관련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런 질문을 일부러 던지시더라고요. 뭐 산업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나 경영학과에서도 그런 데이터 다룬 사람 많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디지털 인문학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느냐, 혹은 계산사회과학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느냐 물어보셨는데, 고전을 연구하는 건 진짜 그 인문학자들이 할수 있는 굉장히 큰 고유 영역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전을 이해하고 그 도메인 날리지에 대해서 도메인 지식이 공고하게 더 수천 년간 쌓여져 있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 들할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게 디지털이랑 연결돼서 시너지를 갖고 있는 거를 늘아 되게 굉장히 좋은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좋은 사례 선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 중심의 그런
하는 것들은 오히려 되게 권장되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것의 차이가 그 인문학자들이 그래도 우리 유희태 선생님의 역작 또 나오네요.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다를 또한번더 인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김바수 선생님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네, 일단 제 말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역작이라니. 아, 그럼. 당치 유희태 않습니다. 선생님 최고의 역작이죠. 근한 3년간 쓸수 있는 최고의 역작을. 당치 않습니다. 네. 왜 당치 않느냐? 마지막으로 제가 코멘트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좀 다른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네. 그래서 당치 오, 않다. 드디어 새로운 역작이 네, 그, 나왔습니다. 좀 전에 이제 김병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좀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건 제가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맥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저는 이제 계속 꾸준히 조선시대 자료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 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하려면 고전도 알아야 되고 디지털 기술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한 맥락이겠죠, 그죠? 네, 둘다 알아야 당연히 연구를 할수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을 떠나서 고전 자료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고전 자료를 알아야 된다.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전 자료는 우리나라 고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죠. 물론 모든 자료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많은 비율의 자료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문으로 된 자료를 먼저 볼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쉽지가 않고요. 진입 장벽이. 그다음 두 번째는 한문으로 된 자료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해서로 해서체로 된 자료 말고 초서로 된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한문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시 초서 행초서를 볼수 있는 사람과 그걸 볼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거든요. 그럼 다시 거기서 그러면 제대로 연구하려면 고문서 같은 경우는 행초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초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서로 된 자료를 해석해서 볼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까지 갑니다. 근데 정말 초서로 된 자료를 볼수 있는 역량을 갖추신 분은 지금 고전 자료를 많이 보시는 뭐 한국사 전공하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한문학이나 고전문학 전공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문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신 분들도 엄청나게 적은 풀인데 그 정도의 이해를 갖추고 또 디지털 기술까지 공부를 한다? 아, 그건 절대로 쉬운 지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내용은 김바로 선생님도 평소에 강조하시는 지점인데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걸다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약간 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을 통해서 고전을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좀 고전에 치중한 그런 문제의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반대급부로 약간 기술 쪽을 같이 다루면서 협업을 할수 있는 연구자 선생님들을 찾는 방식을 권해드리고요. 지금 여기 계신 김바로, 김병준 선생님도 그런 게 가능한 분들일 거고 반대로 이제 기술에 좀 자기가 기술에 대한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근데 나는 고전에 관심은 있는데 사실 고전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하면은 반대급부에서 또 이제 고전 쪽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인문학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연구자 선생님들 찾아서 같이 협업 연구를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협업 연구를 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고전 연구를 할수 있는가에 대한 개론을 제가 또 논문으로 썼습니다. 절대 논문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디지털 고전학에 관한 실론이라는 논문을 보시면은, 아,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고전 연구를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이런 형식으로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절대로 제 논문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디지털 고전학에 관한 실험, 네. KCI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또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신가요? 세분 중에서. 네. 안 어이가 계신 없어서, 분. 어이가 없어서. 아, 어이가 없으면은 맷돌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돌리실 수도 없고. 그러면 오늘 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내는 것으로. 자, 네 번째 질문은 디지털 인문학 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 자, 이게 제 생각에는 하실 말씀들이 되게 많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런가? 다음번에는 이걸 이야기해 보시죠. 아, 민감한 내용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